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날씨가 좋아서 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매미 소리가 좀 들리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금융시장에 반영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7월 인하를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제목 자체가 Why Wait더라고요. 아니, 왜 기다리는 거야? 어차피 금리 인하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냥 금리 인하 해.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는 또 한 번 인플렉션 포인트, 즉 다시 말하면 변곡점이다. 지금 고용시장이 이제 곧 안 좋아지기 직전인데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명분, 이거는 다 쌓였는데 아니, 뭐하러 7주나 기다려. 다 알고 있는데.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이유를 읽으면서 좀 웃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 이거예요. 아니, 저기 뭐야, 물가라는 거는 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다음 달에 물가 높아지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7월 달에 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지. 그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7월 달에 하라는 게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인정하진 않겠지만 사실 연준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무슨 중요한 금리 결정을 하고 이런 걸 싫어하잖아. 다 맞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정치적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11월 대선인데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7월에 인하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어쨌든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셔너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파월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어제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도 트럼프가 될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정도 과거에 올랐던 경험이 있다, 관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7월에 인하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파월 입장에서는 저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괜히 금리 인하했다가 나중에 정말 천하의 역적으로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인하해. 지금 인하 안 하면 나중에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섞이면서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